파이널스가 오늘 1부에 또 마지막 무대를 굉장히 멋지게 해주셨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그만큼 굉장히 멋진 개인기를 준비하셨다. 네, 도르메스가. 아니, 무슨 동영상 뷰가 150만을 돌파한 영상이 있다고? 아, 진짜요? 뭐를 했길래 150만을? 그게 저랑 이 천동이라는 멤버가 네. 다른 타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. 그렇죠. 그때 이제 경연했던 무대가 이제 한 150만 뷰 정도 됐었어요.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하동균 선배님이에요. 그래서 그때 되게 긴장했었는데 되게 저희 딱 불러보시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된다고 그냥 너가 준비한 대로 그냥 하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되게 무표정으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니까 오히려 긴장이 풀리더라고요. 그걸 살짝 불러드릴까 하고. 아 좋아요. 그래요, 좋아요. 좋아요. 와, 너무 좋지. 한번 들려주세요. 네. 네, 그냥 한 소절 이렇게 마시고 부를 거예요. 하지 마요. 사랑이란 믿음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꿈 나타난 사람 그대에게만 그대에게만 속삭이는 설레임에 눈이 부신 그날의 세상이 되어 곁에 있을 테니 저희 두 분 지금 신혼여행 가시는데 지금 안타까운 비행기 놓쳐요. 아 너무 야. 잘 달아나. 아니 어떻게 팀이 진짜 잘 졌네요.